안녕하세요. 저는 낚시 반값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또뭐 올여름 너무 덥고 장마도 많이 치고 그래서 어떻게 무사히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다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집어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디지털 집어등이거든요. 근데 집어등 중에서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저가형으로, 저가형 집어등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전지는 1.5V가 들어가요. 1.5V. 하나 가지고 하루 저녁 쓰는 겁니다. 1.5V 알카라인 전지를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파란빛, 기존에 많이 쓰셨어요. 파란빛 집어등이라고 이것도 그 1.5V 그 건전지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쓰시는데 이건 특징은 이제 전부 디지털 집어등이거든요. 옛날 집어등들은 다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건 이제 디지털 방식이어 가지고 빛끊김이 없이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고기들이 좋아하는 빛을 발산을 시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제 그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빨간불이 지금 깜빡깜빡이죠. 그 다음에 이건 또 빨간불이 없어진 상태. 또 이렇게 하면 껐다 켜면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느리게. 그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빠르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게 뭐냐면 갈치는 이제 그 낚시를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에 뭐 집어한다 그러죠. 집어할 때는 이제 뭐냐면 뭐 곤쟁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곤쟁이 먹으려고 멸치 모이고 또 멸치 먹으려고 이제 또뭐 다른 게뭐 이제 모이죠. 먹이 사슬에서 나중에 갈치가 또 모여서 이제 갈치가 또그뭐 미끼 또 잡어 이런 걸잘 작은 고기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제 나나 옆 사람의 갈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집어가 됐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럴 때는 이걸 한번 더 돌려주면 이제 그 빨간빛이 없어지고 파란빛 보랏빛만 나와. 이렇게 보면은 약간 그 보라색 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 집어등에서 이게 이 회사 집어등은 거기 보랏빛이 나오게 보랏빛이 뭐냐면은 거기 420 나노메타 파장대 그러니까 이거 이 빛이 420 나노가 나오려면 그 고가 LED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건데 예, 420 나노를 왜 강조를 하냐면은 여기 제가 복사를 하나 하는 게 이건 제주해양연구원 연구원분들이 연구하셔서 논문 자료로 발표한 것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일본 서적에도 이렇게 갈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갈치는 이렇게 서서 다니거든요. 서서 다니면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빛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갈치 빛을 비교로 하면 이렇게 이제 파란불, 그다음에 빨간불. 그러면은 파란불에는 거의 99%가 반응하는데 빨간불에는 1%도 반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치가 반응을 안 한다는 건그 빛은 별로 좋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파란불하고 녹색 하면은 그래도 녹색에는 어느 정도 반응을 하죠. 그다음에 파란불 백색 하면 백색에도 반응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백분율로 따져 보면은 이렇게 파란불에는 99% 이상. 그다음에 백색은 이 정도. 그다음에 녹색, 그다음에 빨간색에는 1%도 반응을 안 한다는 연구 논문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일본 서적에도 그 읽다 보면은 이런 그 보라색 빛에 대해서 많이 거기 논문에 나와 있고 또 지난해 우리가 거기 뭐 문어지 뭐야 갑오징어 뭐또 문어 뭐 이런 거 잡을 때 거기 한치 이런 거 잡을 때뭐 보라색 애기, 퍼플 애기가 많이 히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보라색을 그두 종류나 어패류, 갈치 이네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어등에다가 그걸 적용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약간 보라색 빛이 나오죠. 이게 420 나노 파장대를 내서 그 보라색 빛이 나오게. 이게 참 유용한 집어등입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이게 너무 꽉 잠가도 물이 들어가고 덜 잠가도 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수준은 이렇게 잠가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고무 이거 링을 만져보면 약간 튀어 손에 걸릴 정도 약간 튀어나올 정도가 적당한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파란빛 집어등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건 케무라 집어등이요. 커버를 씌워가지고 이것도
쓰리모도입니다. 이렇게 끈벅끈벅 갑오징어나 문의오징어가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하는 파란빛을 발생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빨리 깜빡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좀 느리게 깜빡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1.5V 일반 전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케무라 25D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거기 양방향 집어등이라고. 그 올해 나온 것은 50D라고 부르고 작년에 나온 건 30D라고 부르는데, 올해 나온 것은 그게 그 일반 전지가 그냥 들어가요. 이거 하나. 그 작년에 치는 리튬 전지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그 반도체 사정도 좋아지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1.5V 하나를 증폭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올해 하루 저녁 쓸수 있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집어등에 이렇게 이제 고장 원인을 보면은, 이게 이런 건전지가 있거든요. 이런 건전지는 파란색인데, 이걸 보면은 이렇게 대보면은 이게 좀 커요. 근데 크죠,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이게 작은 것 들어간 데다가 이큰 것을 갖다 넣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TCB가 복층 회로로 돼 있어요. 근데 작은 놈에다 큰 놈을 넣어버리니까 이게 복층 회로가 휘어져요, 깨져요. 그러면은 이 집어등은 이제 파이라 깨 이제 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다음에 쓰실 때 이렇게 일반 전지 1.5V만 넣으시면은 오래오래 그냥 물에 풍덩만 안 하면은 오래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가형, 그다음에 파란빛, 케이무라, 양방향 집어등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올해 새로 나온 양방향 50D 집어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등은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둥줄인데요, 제가 이제 삶아서 만든 겁니다. 50호 유연성이 좋고, 그래서 파마가 들라고 직진성도 좋고, 바닥에 쫙 깔았습니다. 이건 10단은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8단, 이제 같은 거기 재료로 만들었고, 이렇게 거기 도래하고 도래 사이에 슬리브를 그 8mm짜리를 넣어가지고 이 도래가 잘 왔다 갔다 하게 꼬임이 적게끔 만들었습니다. 8단은 5,000원, 그다음에 또 필요시 12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가시면은 단차를 뭐 230을 많이 쓰셔요. 그리고 230도 제가 만들고 있고, 230도 10단 6,000원이니까 쌉니다. 제주도 가면 230짜리가 좀 낚시점에 가서 구우려고 그러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지에서 제주용 채비를 준비해 가지고 하시면 거의 반값에 사실 수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2868-5700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늘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뭐 바늘에는 튜브 색상이 여러 가지예요.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에 뭐 빨간색 핀셀, 또 보라색 핀셀, 금색 핀셀, 이렇게 또 아이보리 튜브에 이렇게 있죠. 이거는 퍼플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아이보리, 그 핀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가격은 다 똑같이 6,000원입니다. 국산 금호 바늘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고무가 길어도 6,000원입니다. 이제 그요 고무가 길다는 건 12cm거든요. 또 이런 건 우리가 일반형은 고무가 축광 고무가 칠각 축광 고무예요. 칠각 각이 많으니까 단면적이 많아서 그 고장축광에서 빛을 많이 저장을 해서 그 장시간 발생을 할수 있는 칠각 고무입니다. 물 저항도 좀 적고, 이거 참 이용하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긴 고무고, 또 이렇게 이건 금바늘인데 이제 파란색 블루 고무 긴거 12cm짜리, 또 이렇게 핑크색에 12cm짜리 그 바늘이 금바늘 금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고무가 8cm짜리 이거 빨간색 틴셀이 들어있죠. 올 여름 장마가 끝나고 나서 거기 틴셀 이게 많이 물었어요. 이 반응이 빨랐어요. 그래가지고 뭐두 클로씩도 잡고 그 이상도 잡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흔히 조기 퇴근이라 그러죠. 조기 퇴근 뭐 저녁 10시 뭐 12시 막 그때 철수 선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쿨을 잡았으니까 그냥 퇴근하는 거죠. 이건 이제 일반 바늘이고,
일반 바늘에다가 이건 틴셀 없이 만든 건데 이것도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금바늘, 금바늘에다가 금색 틴셀, 이것도 뭐 금바늘은 7,000원입니다. 틴셀이 있으나 없으나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제 작업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은 뭐또 가격 올리기도 하고, 이건 뭐 낚시가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틴셀 뭐 넣는 거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 뭐 12,000원 선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제가 6,000원 받으니까 거의 반값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일본 바늘이고, 거기 이제 아가미 틴셀이 있으나 없으나 이것도 가격 같습니다. 일본 바늘은 8,000원. 근데 낚시에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줄이에요. 바늘도 중요하지만은 나중에 그 줄이 꼬여서 이걸 갈게 되거든요. 첫째 줄이 꼬여가지고 기둥줄에 감기면은 그건 같이 안 옵니다. 한번 올리다가 꼬인 줄은 즉시 감아야지. 기둥줄에 대배 꼬인 줄 다시 풀어서 넣어봤자 다음에 끌어올릴 때 다시 기둥줄에 대배 꼬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안 물거든요. 그러니까 바늘 낚기를 하고 하지 마시고, 꼬이거나 파만하거나 기둥줄에 대배 꼬인 줄은 즉시 교체해 주시는 게 갈치를 한 마리라도 더 잡는 방법입니다. 갈치 한 마리만 더 잡아도 6,000원짜리 바늘값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그리고 갈치 기둥 집어 줄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제 첫째 우리가 따질 때 직진성, 유연성, 복원력 이렇게 따지거든요. 이제 이렇게 직진성으로 나가야 가서 팔랑거리고, 그다음에 복원력 이렇게 옆 사람하고 꺾이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펴줘야 되고, 그다음에 유연성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갈치들이 또 달라들고요. 이게 세 가지를 다 갖춘 그 고강력 삶은 줄 22호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줄 갖다 쓰시면은 후회 안 하시고, 또 여지껏 많은 줄을 서울 경기 지역, 또 부산, 제주, 뭐 강원도 분들이 많이 쓰셨어요. 뭐 여수 분들, 통영 낚시하신 분들 많이 쓰셨으니까 이 줄은 뭐 의심 안 하고 쓰셔도 여러분들 뭐그 상황만 좋으면 쿨러 조항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그리고 전화번호가 010-2868에 5700번이니까 또 이리 전화 주시면 그 어떤 사양을 말씀하시면은 제가 즉시 수작업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또뭐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하시고, 또 저도 또뭐더 좋은 낚시를, 제가 워낙 낚시를 좋아해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저는 낚시 반값 운영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뭐또 이렇게 낚시하시면서 항상 조심하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